네, 안녕하세요. 오늘 PD수첩 코멘터리.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황정빈 기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빈 기자입니다. 기자님, 저기 제가 기사로만 뵙고 네. 실제로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TV로만 뵙고 처음 뵙는데 연예인 보는 것 같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그 서울대 보정 미성년 논문 이제 공저자 문제를 올해 1월부터 취재를 해오셨죠? 네, 취재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취재를 시작했고 보도한 게 이제 올해 1월부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셜록이랑 PD수첩이 같이 공동 취재하고 어제 방송을 했는데 여하튼 지금 어제 그 유튜브 실시간 반응도 그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올라간 것도 그렇고 좀 반응들이 좋으세요. 많이 보고 계신데 한번 저희도 다시 보면서 취재 뒷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위반 행위를 조사한 논문 알려주고 거기서 연구 부정 판정 받은 논문 알려달라 했는데 저희 방금 첫 씬이 어쨌든 황정빈 기자님의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 네. 그거죠. 이제 그 미성년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논문을 같이 썼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대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부당한 논문이었다라는 결과가 교육부 결과 있었고 이제 그거를 누구야? 그 교수 누구야? 그 쓴 학생들 누구야? 라는 걸 추적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어떤 계기로 그걸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는데 네. 그때가 이제 한창 국정감사 시즌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대 교수 뭐 64건 논문 중에 뭐 22건이 연구부정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서 이 교수들은 누굴까? 이 부정 저지른 교수들은 누굴까? 그러면 여기에 논문 올린 친구들은 지금 어딜 갔을까? 이 논문을 활용했을까? 어떤 논문일까? 이제 그것부터 찾기 시작해서 취재가 시작된 거죠.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가명 창협씨라고 나오는데 이분 네. 천재 소년. 네. 뭐 고등학교 때부터 SCI급 논문 쓴 천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 많이 났죠. 엄청 많이 났죠. 인터뷰도 많이 했고. 인터뷰도 하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쓴 논문이 부당 연구 논문이었던 거죠. 부당 논문 연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논문을 뭐 여러 편을 썼는데 그 주로 회자가 됐던 거는 부정 논문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좀 더 기여도가 높은 논문이었는데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이전에 이미 세 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부정 연구 판정을 받았던 논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 연구 판정 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기여도 없는데 올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 네. 같은 논문을 쓴 거죠? 그쵸. 논문을 같이 쓴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연세대에 입학해서 의전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다 코스가 다 네, 의대, 의전원인 거예요? 네네. 의대, 의전원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코스가 다 비슷해요. 일반 대학을 간 다음에 의대로 편입하거나 의전원으로 편입하거나 혹은 의대로 바로 가거나 뭐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아, 서울대학교가 이제 어쨌든 우리 황정빈 기자님의 어떻게 보면 주요 타겟이었던 거죠. 아, 그렇죠. 일단 서울대 자주 드나드셨겠어요? 네, 이거 하면서 좀 많이 갔죠. 그래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경찰도 부르시고 막 그랬죠. 교수님들이? 네. 저도 경찰 좀 현장에서 많이 불려봐서 알고 선생님도 현장에서 경찰 좀 많이 만나지 않았었어요? 조금. 약간 지금 생각만 해도 약간 지금 입이 바싹바싹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실성문회에서 경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아,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예예. 예. 들어오지 마세요. 입장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요. 홍보과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홍보과요? 이제 아버지를 저희 제작진이 만났는데 네. 얘기하기 싫다 이거네 한마디로. 그죠? 그렇죠. 얘기하고 싶고 나가라. 뭐 똑같이 저도 이렇게 갔을 때 똑같이 했어요. 홍보팀한테 물어봐라. 홍보팀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뭐래요? 뭐 경미한 일이다. 뭐 다 이미 옛날 일이다. 사소한 일, 네, 지나간 네, 일. 지나간 일이다. 뭐 그렇게 해명했죠. 서울대학교 병원 홍보팀에서. 병원. 서울대 병원 홍보팀에서. 네네네. 아 의대 교수시니까 네네. 아버지가. 네. 그분들 잘 몰라요. 왜냐면 교수님이 한 얘기만 당사자가 한 얘기만 전해주지. 이분들이 실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래요? 네. 그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어쨌든 뭐 서울대에서 몇 건, 몇 명 네. 정도라는 숫자만 나와 있을 뿐이지 맞아요. 누가 그런 잘못된 논문을 연구 부정을 저질렀느냐는 논문 명도 공개를 안 했으니까. 네, 다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취재가 들어간다고 해도 서울대 병원 홍보팀은 알 수조차 없는 거네. 아무도 모르고 뭐 옆방에 있는 교수님도 몰라요. 같은 교수여도 네, 내 옆방에 있는 교수가 연구 부정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왜냐면 비공개로 다 진행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그 연구부정 저지른 교수들은 징계 같은 거라도 받아요? 근데 징계가 시효가 다 지났어요.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 3년 전에 저지른 연구부정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고? 네네네. 와. 구두 경고. 응. 구두 경고? 네, 구두 경고인데 그건 그냥 말로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거죠. 오. 윤아양과 예지양은 한국미생물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발표해 대상도 받았습니다. 당시 윤아양의 아버지 최 교수는 한국미생물학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이제 미생물학회에서 네. 주요 자리를 하고 계셨는데 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또 회장도 아니었고 당시 학회장 아니셨죠? 네, 학회장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분과가 여러 개잖아요. 이분 직접 만나보셨어요? 사실 여기 만난 거는 저기 화면상에서는 저기 피디님이 만나셨는데 저는 조금 약간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누구한테? 이 윤아 아버지 교수님한테. 왜요? 왜요? 아, 저한테는 막 반말 막 하시면서 막 반말해요? 네, 얘 걔 뭐 아주 못된 녀석이라고 막 저한테는 이랬는데 막 여기서는 너무 막 점잖은 식의 막 인터뷰 하시니까 아 이거 피지 수첩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 하시나? 아니죠, 제가 저한테는 뭐 경찰 부르시고 막. 아 경찰 부르셨던 거예요? 네, 너 대학 어디 나왔냐고 그러고 진짜? 네, 너가 뭐 석사를 해봤냐 박사를 해봤냐 뭘 한다고 네가 지금 연구부정에 대해서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질문하냐고 태도가 완전 달랐어요. 저도 정중하게 질문했는데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약간? 아, 아니에요. 아니 그냥 너무 좀 배신감 느껴서 이렇게 막 저한테 대한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스컬러 홈페이지에 유튜브를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다르게 태도를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얘가 어떻게 들어와요? 얘는 이제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어느 대학 나오는지 다른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요 저는 경위를 그냥 여쭤봐요. 아니 내가 경위는 얘기했잖아. 어, 깨알같은 또 셜록 홍보 아주 네. 훌륭하신 분이죠. 네 제가 혼자 막 찍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얘가 아주 막 내 주변 사람들 다 전화하고 막 이러면서 어느 대학 나왔어? 막 이러고 얘 어디 사는지 좀 알아봐 막 이러고. 오 진짜요? 네. 기자라는 걸 밝히고 가서 아, 인터뷰를 요청하는 네네, 그 자리에서 조금 너무하셨네요. 네, 많이 너무하셨죠. 셜록 유튜브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그 교수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편지? 네. 아, 교수님 그 피지 수첩과 셜록을 너무 차별하셔서 조금 서운하네요. 저희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분이 이제 그 카이스트 경영공학. 네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황 기자님이 처음 하셨던 작업. 그러니까 크롤링 작업을 이분은 좀 더 더 큰 사이즈로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되게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요, 딱 입학사정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07년, 2008학년도 입시부터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논문을 발표하는 것들이 메리트가 된다는 게 극소수만 알다가 점점 이게 그 강남 지역으로도 퍼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극소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래프가 쭉 오르다가 네. 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논문 기재를 금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할 때. 예. 네. 2017학년도 학생들부터는 이제 그걸 기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이 그, 촥 수치가 이제 또. 이게 이제 이번 방송에 꽤 많은 그 부당 논문 공저자들이 여러 명 나오니까. 네. 사실은 이제 여러 명이지만 패턴은 네.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네 자기 논문에 실어주거나 혹은 자기 논문에 실어주면 이제 이게 관계가 금방 들통날 거라는 걸 아는 교수들은 동료 교수 논문에 실어주거나 다 패턴이 똑같아요. 뭐 와서 그냥 보기만 했고 뭐 와서 그냥 엑셀 정리만 했고 그냥 단순 작업 혹은 뭐 엄청 짧게 왔고 영문 번역했고 그냥 그런 단순 작업한 거를 다 그냥 기여도가 있다고 해서 뭐 2저자, 3저자, 4저자로 막 올려준 거죠. 그걸 가지고 입시 시장에서 스펙으로 활용을 해서 또 그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하나의 불법적인 스펙으로 이제 그걸 또 활용한 거죠. 그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스펙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겠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뭐 서울대 의대 가고 뭐 이런 친구들 다 뭐 성적 좋고 똑똑한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막 10점 차이 나서 떨어지겠어요. 뭐 1, 2점 차이 가지고 떨어지겠죠. 그쵸. 그런 그 조그만한 격차 안에는 이런 하나의 논문이 들어 SCI급 논문 하나가 들어 있는 게 되게 영향력이 클 텐데 자꾸 뭐 1등이랑 뭐 저게
100등이랑 비교해서 뭐 이 친구들은 공부 잘해서 원래 갈만했다. 약간 이런 식의 방어 논리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런 식으로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교수들이 얘기하고 혹은 그 이 부당저자 고등학생 선생님들이 뭐 얘기하고 걔는 꼭 그 논문 아니었어도 원래 의대 갈애였어 이렇게. 원래 의대 갈 애들 사이에서 그 친구가 그 불법적인 걸 해서 1점을 더 얻어서 갔을 수 있는 건데 자꾸 비교 대상을 뭐 이렇게 공부 잘 안 하는 친구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방어 논리? 원래 잘했다. 그거 아니어도 갔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약간 이해가 안 갔죠. 자, 그래서 이제 철록 황정민 기자님, 그 다음에 저희 PD수업 팀에서 그 몇 명 교수들의 몇 명 학생들의 이름을 밝혀낸 것까지는 왔는데 사실 이 모든 데이터는 교육부에 있잖아요. 다 누가 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한창 입학사정관제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입학 보존 자료 기간 이런 것들이 다 지나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교육부가 2017년에 처음에 이거 미성년 부정 논문을 조사를 시작할 때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뭐 우리가 수사 의뢰도 하겠다. 입시 활용됐는지 수사 의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내서 확인이 되면 뭐 취소까지 하겠다. 되게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남겼어요. 발언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의 스탠스는 그거랑 되게 많이 온도차가 달라졌죠. 지금은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뭐 그리고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다. 뭐 우리는 그냥 조사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뭐 그냥 약간 이런 태도로 좀 끝나버려서 이럴 거면 왜 그렇게 다 들쑤셔서 조사했지? 약간 이런 의문은 남는 것 같아요. 그때도 유은혜 장관이었죠. 유은혜 장관이랑 김상곤 장관부터 시작했던 것. 그 이번에 철록 과 함께 저희가 부정한 방식으로 논문 써서 스펙에 대학 입시 스펙에 활용한 사람들 부모님들을 다 만났는데 소감 있으시다면 해외에서도 보면은 그 기여 입학제가 있잖아요. 네, 네. 돈 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그럼 돈 많으면 기여 입학제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례가 해외 대학에서도 예전에 크게 스캔들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심리는 뭐냐면 내가 내 실력으로 왔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능력주의. 네, 그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나 이거 돈 내서 학벌 샀는데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그냥 오로지 내 능력으로 한 건데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저기 낸 보도자료 이제 그 숫자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만큼 취재를 하시느라 저기 고생하셨고요. 또 이번에 저희 PD수업 팀이랑 같이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같이 또 협업하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해진 대답입니다. 오늘 저기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